이제 인기가 잘 돼. 편점이. 이제 솔로에 올라. 이야, 이게 바로 우리 그 솔로에 넣은 구독자 팀들이 지금까지 많이 맛봤던 바로 생채입니다. 생채, 적생채. 네, 적생채도 있고 초생채도 있고. 중간에 생채도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조금 일치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바쁘다 보니까 약간 늦었어. 그랬더니 여기 지금 막 꽃대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 그런데 그래도 뭐 이 아삭한 이 느낌은. 근데 이거 드셔보셨던 분들은 뭐 그걸 알기 때문에 아시니까 살짝 꽃대가 오른 게 있어도 일단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겨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울에 이제 포기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내려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옆에 이파리를 갖다가 안 따주게 되면 이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약간 늦여름에 심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뭐 그 드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득.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정말 맛있어가지고 키로수는 뭐 일단은 안 재고 이 안에 한 10개나 11개 정도 지금 이게 언체 지금 그 이파리가 이게 이거 한번 잘라봐 앞에 거 다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로 다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많이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도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꽉꽉 눌러서 꽉꽉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리고 그리고 저기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 약간 또 없어지는 것도 있긴 해도 뭐 일단 양상추 드신다 생각하고 맛있는 양상추 드신다 생각하고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꾸준히 우리가 분기 이렇게 계절별로 늘 해왔던 거라 드셨던 분들은 아마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가끔 문자 오는 분들이 있어. 이게 적생채, 생채하고 적생채 이거 언제 하냐고. 그래 여기는 이제 적생채하고 생채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같이 적생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생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넣을 겁니다. 이게. 적생채하고 청생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적생채가 나갈 수도 있고 청생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맛은 똑같은데 색깔만 청색하고 적색입니다. 이게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세요. 식감은 똑같아. 식감은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이제 색깔만 이렇게 적생채가 있고 청생채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을 말 안 했죠. 가격은 이제 여기 한 박스에 그냥 우리가 그람수 안 될 겁니다. 일단은 최대한 많이 넣고 넣는 데까지 넣어가지고 여기 2kg 우리 쌈채소 넣는 박스인데 최대한 넣어서 2kg 박스니까 택배비 포함 10,000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런 꽃대도 또 요런 꽃대가 약간 쌈싸름하면서 이게 사실 살짝 데쳐서 먹으면 이것도 맛있거든. 이게 살짝 데쳐서 맛소금이랑 들기름이랑 이게 무쳐 먹어도 맛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꽃대 올라오면 그걸로 장아찌도 많이 담잖아. 근데 쓰긴 써요. 원래 상추가가 약간 쓰잖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쓴 과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꽃대 올라온 쪽은 먹으면 좀 써. 근데 이게 이제 밥맛을 갖다가 딱 자극시키는 거야. 맛있어. 요건 진짜 맛있어. 꽃대 이렇게 오르는 꽃대는 맛있어. 자기 씹는 그 소리가 식감이 되게 맛있게 느껴지네. 와, 한 다발 같다.
그래서 꽃다발 같아. 이게 나오면 한 동에 한 400박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1차로 한 400박스 정도 내고 그 다음에 1차로 이제 뭐 한 또 일주일이나 있다 또 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작업을 우리가 빨리 하고 싶잖아. 빨리 해서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주문하시고 한 3, 4일 정도 기다리시면 될 기다리시면 것 같아요. 되도록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진짜 우리가 지금 아니, 외국인들을 6명도 썼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그러니까 빨리 작업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뭐 유튜브 촬영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여기 010-7636-5078. 그러면 이제 주문서를 우리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문서 작성하시고 입금 10,000원 하시면 택배 포함 10,0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반질반질. 반질반질. 아, 진짜 이때가 맛있어요. 맛있고, 이제, 한 번 확 추워지면 이제 맛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때는 진짜 맛있을 때, 최고 맛있을 때. 오늘도 하우스 안이 더워. 응, 더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온도로 또 춥잖아. 그런데 그럴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택배 포함 10,000원. 010-7636-5078 문자로 남기시면 주문서 작성 이제 주문서 하는 거 보내드리고 링크 보내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금하시고 주문서 작성하시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택배 보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적생채 포기생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